푼의 뱅기 공장의 인트로가 생겼습니다. 사촌 동생 둘이 그래픽 디자인,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곧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또 형님 쓰시라면서 인트로를 만들어서 보내줬는데요. 인트로에 F14가 등장해서 그냥 바로 인트로를 써도 무방은 하나 왠지 하려고 했던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인트로에 어울리게 먼저는 F14 작업을 인트로와 결합을 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동안 사모았던 원곡의 일부를 꺼내서 어떤 걸 먼저 작업을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딸랑 한 대 작업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번에 한 두 대 내지는 세 대를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목표하는 바가 통캣을 운용한 비행단 42개를 다 하는 게 목표고 엑스트라로 1안 그리고 또 영화에 나왔던 게 있는데 1안은 이미 만들었고요. 영화는 일단 예전에 대프 제약에서 뇌물로 보내주셔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조금 고민이 됩니다. 뭘 먼저 작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트로도 빨리 사용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통캣 비행단 개인적인 숙제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고 싶은데 거기에 부합하는 작업기를 만들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또 디자인 일이 필요하시면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이 베냐에게 맡겨주셔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로에 맞춰서 작업을 할 F14 비행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뭐 여러 대가 아닌 딱 두 대만 작업을 할 건데요. 여러 대를 작업하면서 또 다른 색상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같은 톤의 색을 사용해서 조금 작업 속도를 올려볼까 싶어서 미 해군의 실험 비행대인 VX4와 VX9을 작업하기로 합니다. VX4 밴디지는 울프팩의 별매 데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VX9 뱀파이어즈는 데프 모델의 데카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둘 다 A형도 만들 수 있고 또 데프 모델 같은 경우에는 D형도 만들 수 있는데요. 아카데미 킷이 잘 보시면 새로 나온 신금형 킷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까지 B형까지 나와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사출 좌석 디자인이 바뀐 D형도 발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 뭐 초창기 거를 생각하면 뭐 사출 좌석 그대로 써도 무관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사출 좌석은 D형에 사용했던 사출 좌석을 일단 주문을 해놓고요.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작업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데미의 A형 킷 발매 이후에 B형이 발매가 되었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D형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A형에서 B형과 D형에 쓰는 부품들이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모형계 격언이 기다리면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일단 기다리기가 조금 성급한 나머지 일단은 A형 킷에 D형 부품이 포함된 걸로 D형을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몇몇 부분 수정을 해주거나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김덕래님이 제작을 하신 책 F14 통캣 책을
교재 삼아서 이번 작업에 응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D형은 A형과 B형과 다르게 사출 좌석이 다른 SJU 171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킷 자체는 아직 안 들어있어서 별매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방이랑 후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방의 캐노피를 파괴를 하고 나가는 그 뿔이 세기 형태의 뿔이 좀 길고 후방은 조금 짧은 형태인데 요거는 잘 재현이 되어 있는데 또 사출하기 위해서 잡아당기는 네버 부품은 또 부러져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지만 요거 잘 고쳐서 제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통캣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제목을 투 블랙 캣츠로 이번에는 지었습니다. VX4와 VX라인을 동시에 작업할 건데요. A형과 D형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할 거라서 한 런너에 A형 그리고 B형이나 D형에 쓸 수 있는 부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사출좌석 같은 경우에 A형과 B형에 쓸 수 있는 사출좌석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무장도 아마 이게 실험 비행대라서 그런지 뭐 실무장이 아닌 뭐 테스트용 뭐 포드 정도가 달려있거나 더미가 달려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장도 그렇게 많이 달리진 않을 거고 연료 탱크 자체도 떼어놓고 사용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재현할 수 있어서 무장 런너는 한 두어 개 정도 남을 것 같고요. 또 기존의 런너 중에 그러니까 A형에 쓸 것, 그 다음에 D형에 쓸 것 이렇게 같이 또 사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부분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작업하는데 덜 복잡하게 런너에서 미리 부품을 분리를 해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대를 작업을 하는 걸 선호해서 저렇게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또 부품을 미리 다듬고 해서 담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마 효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 대를 작업하면 또 이럴 필요도 없는데 저처럼 여러 대를 작업하시면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의 킷들이 조립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아카데미나 타미야 같이 사용자 편의를 많이 생각해주는 킷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시간이 절약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디테일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저는 또 그렇게 콕핏에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또 제가 나름 조립하고 충분히 나중에 도색하고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다 다듬고 접착을 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두 기체 다 유광 검정으로 칠을 할 기체라서 그렇게 또 도색 부담도 없기 때문에 빨리 조립을 하고 퍼티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만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 정도만 퍼티 작업을 할 거고요. 특히나 상하가 접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접합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만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서 접합선 수정을 하면 빨리 도색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리 도색이 따로 들어가야 될 부분 빼고는 대부분 접착과 조립을 마무리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접합선 수정이 필요한 일부분만 퍼티 작업을 하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이후에 접합선 수정을 위한 퍼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일단 뭐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즘 뭐 타미야 킷, 아카데미 킷 같은 경우에 에어로 킷에서 퍼티 작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끔 설계를 해서 접합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접합면들만 이렇게 퍼티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케일도 작고 하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퍼티를 바르기 위해 가지고 퍼티에다가 약간 신너를 조금 추가해서 붓을 이용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좀 상태가 안 좋은 붓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좀 요즘은 조금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좀 그 가격대가 있는 붓이지만 또 쓰다가 끝이
많이 말 조금 뭐라 그래야 될지 끝이 조금 손상이 된 걸 약간 정리를 해서 좀 괜찮은 상태의 붓을 가지고 잘 발라주고 있고요. 또 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크릴 퍼티를 이용해서 메꾸는 거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아크릴 퍼티를 저렇게 바르고 아크릴 퍼티를 녹일 수 있는 뭐 알코올 정도로 닦아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저 부분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저만큼 시간이 줄어들고 가는 수고도 줄어들기 때문에 메우는 쪽은 저렇게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메우고 좀 건조를 하고 난 이후에 사포 작업을 하고 다음 도색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엔 불필요한 몰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사포 작업 전에 미리 잘라주고 같이 조금 다듬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동체의 상부에 보면 GPS 안테나 몰드가 있는데 A형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주고요.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상부에 보면 저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부분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잘라주고 사포 작업을 할 때 같이 잘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옆에 동체 아랫부분에 에어 인테이크 부품 쪽을 보시면 저렇게 파팅 라인이 보이는데요. 저 파팅 라인도 사포를 이용해서 잘 갈아주고 작업을 합니다. 사포 작업을 하실 때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친 사포부터 고운 사포 순으로 작업을 했고요. 몇몇 부분에는 또 금속 색상이 칠해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2500번 사포를 이용해서 사포 작업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인 사포 작업이 끝이 나고 또 패널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가루가 낀 부분이 있으면 모형용 톱이라든지 저기 칫솔 등을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주고요. 먼지를 털어주고 난 이후에는 미온수와 중성제세로 깨끗하게 잘 씻어줬습니다. 잘 씻어주고 난 다음에는 또 수분이 잘 건조될 수 있도록 한동안 물을 잘 말리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인테이크 안쪽으로 밀빈 자국이 보입니다. 사실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플라판을 잘라서 밀핀을 가려주고요. 전체 기본색을 칠하고 마스킹을 하고 흰색을 칠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검은색이라 아무래도 흰색을 좋은 발색을 위해서는 꽤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흰색을 칠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칠을 하고 작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카 316번이고요. 익히 불리는 말로는 그냥 항공백색? 약간 투명도는 덜하고 베이지 색상이 약간 섞인 듯한 느낌의 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품들 그리고 또 랜딩기어 도어 안쪽에 칠해지는 색상이라 저거를 골고루 다 도색을 했고요. 일단은 먼저 도색을 하고 잘 말린 상태에서 마스킹을 하고 기본색을 올리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백색부터 도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잘 말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스킹을 하고 검정색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 검정색을 칠하기에 앞서서 미리 흰색을 칠한 부분을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사실 전체 기체색인 유광 검정을 먼저 칠하고 마스킹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흰색 같은 경우에 아래 칠해진 색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검은색을 먼저 칠해 놓으면 그 검은색을 다 커버하는 고 흰색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형에서 흰색을 잘 칠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가급적 흰색이 칠해져야 되는 부분은 먼저 칠을 하고 마스킹을 하고 작업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안쪽도
흰색이 칠해져야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책에 이 부분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마스킹 테이블 매트 위에서 자르거나 아니면 또 모형이 정해져 있는 템플릿에서 원하는 각도,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조각조각 끼워 붙이는 방법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안쪽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보려고 하면 보이는 부분이라서 저 부분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하는데요. 어쩔 때는 그냥 뭐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뭐 색 자체가 단색이라 저 부분도 꼼꼼히 작업을 했습니다. 마스킹은 이제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 검정색 도색을 시작합니다. 조금은 편한 도색이 될 것 같은데요. 뭐 투톤 위장이라든지 아니면 세 가지 색이 섞여 있는 위장이라든지 에 비하면 단색이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뿌려주면 됩니다. 근데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할 때 평면에 칠해지는 것과 또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쪽 그리고 일종의 사면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뭐 각이 있는 곳은 그런 부분에 색이 좀 거칠게 칠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각이 생기는 부분을 먼저 칠하고 평면을 칠하는 식으로 칠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칠을 하는데 그렇게 칠을 해도 또 칠하다 보면 비산하는 또 도료가 묻어서 약간 거칠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스킹을 하고 칠을 했지만 또 세워서 색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마스킹을 하고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기본색 도색은 다 됐고요. 일부분 다시 접착을 하고 이제는 이제 부분적인 도색을 준비할 단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칠해진 색이 잘 마르게 건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 검정색 도색 이후에 며칠 정도 잘 건조를 시키고 부분 도색을 위한 마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몇 부분에 금속 색상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마스킹 테이프로 원래 칠해진 유광 검정색 부분을 가리고 그 부분을 도색할 생각입니다. 날개의 앞부분 일부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아랫부분의 일부 그리고 엔진 마운트 쪽 뒷부분의 일부분이 금속 색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칠할 수 있게 검정색이 칠해진 부분을 마스킹을 잘 하고 부분 도색을 진행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사용할 때 저는 전에는 이렇게 뭐 데워놓고 그러니까 모형 자체에다가 붙여놓고 자르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조각조각 내어서 이어 붙이는 편을 선호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상처도 덜 났고 실수를 해도 할 확률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잘 하면 또 꼼꼼하게 잘 마스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라서 붙이는 방법을 선호하고요. 부분 도색을 한 이후에 마스킹을 벗겨보니까 색이 새거나 한 부분은 없어서 이대로 며칠 잘 건조시켰다가 또 다음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금속색도 칠해졌는데 건조를 하고 난 이후에 마감재를 한번 올리고 데카를 붙이고 또 벽선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D형이나 B형의 후기형에서 생략된 기수 쪽에 있는 온도 센서 부분을 막아줘야 됩니다. 제 아는 지인이 저 부분을 안 맞고 작업한 거를 포스팅에 올려서 저도 그걸 참고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넌 늘린 거를 잘라서 끼우고 그걸 잘 접착하고 난 이후에
퍼티를 발라서 수정을 합니다. B형, 후기형이나 T형은 저 부분이 생략됐기 때문에 아카데미로 작업하시는 분은 저걸 꼭 필히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출 좌석은 라카 붓도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A형은 킷 자체에 들어있는 사출 좌석에 도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D형은 제가 추가로 구매한 별매품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라카 도색을 하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또 작은 크기의 사출 좌석이라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도색한다기보다는 느낌을 살려주는 쪽에서 도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모형용 색연필을 이용해서 요철 부분을 저렇게 드라이 브러싱 하는 느낌으로 디테일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발라둔 퍼티가 잘 말라서 저 부분을 좀 거친 사포부터 고운 사포 순으로 다시 한번 갈아주고요. 알콜 수압 같은 걸로 간단히 닦아내고 재도색을 했습니다. 혹시 또 아카데미 킷으로 D형을 만드실 분은 저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콕핏 도색을 합니다. 317번 나카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버스터브에 계기판, 뭐 단추 이런 건 그냥 데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요즘 아카데미 데칼이 밀착성도 상당히 좋고 특히 계기판 데칼이 아주 편합니다. 최근에 1.48 A10 같은 경우에도 저 데칼만으로도 충분히 조정성을 표현할 수 있었고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피팅이 거의 맞기 때문에 데칼 유연제, 그 다음 접착제 등을 이용해서 잘 밀착해서 붙여주면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제가 제 눈 때문에도 그렇지만 72D는 그렇게 뭐 디테일한 콕핏 도색보단 전체적으로 뭐 톤 조절하고 그 다음에 조정석처럼 잘 보이게끔 데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형과 D형의 콕핏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조종관은 도색을 안 했는데 나중에 함께 도색해서 붙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세부 작업 중에 하나인 조종석 도색은 간단히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체에 데칼을 붙여볼까 생각합니다. 데칼을 붙이기에 앞서서 워싱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사실 조금 표면 정리도 좀 하고 해서 아니면 유광 마감제를 한번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쪽에서는 아마 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토 모델을 안 좋아한 게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뿌리다 보면 이거 표면 자체가 되게 거칠게 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듬어 주는 작업을 해야 아무래도 뭐 광택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릴 수 있는데 표면이 유광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워싱을 그냥 막 진행을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미세하게 또 표면이 거친 부분에 또 저기 패널 라인 용액 자체가 들어가서 조금은 탁하게 이렇게 닦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저는 또 그런 약간은 먼지 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쪽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번들번들 거리는 면도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보이는데 조금 더 좀 깔끔하게 더 그래도 최대한 좀 닦아내고 난 다음에 데칼을 붙일 거고 데칼을 붙이면 또 가려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형적 가장이라 사실 밝은 색의 패널 라인이 나타나도록 검은색에서 하는 거는 조금은 뭐 가장인데 그거 아닌 부분은 또 어두운 색으로 워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요금은 좀 방향성을 가지고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거는 조금 잘 나중에 나타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몇몇 부품은 접착을 하기 위해서 도색이 된 상태에서 또 세필로 또 추가적인 칠을 하고 워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를 붙이기에 앞서서 여기 랜딩 기어들은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작업할 생각이라 그 부분들의 조립은 웬만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접착제를 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접착을 하고요.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접착제를 건조시킨 이후에 다음 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A형 울프팩에 VX4 블랙버니를 작업 시작했습니다. 블랙버니지만 기체가 블랙이고 버니는 화이트입니다.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 턱시도 토끼만 보면 플레이보이즈가 생각나고 집에 한 권인가 두 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봤던 기억도 납니다. 일단 마스킹 실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스텝 라인을 스텐실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 그걸 사용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데카를 붙였습니다. 실험기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유광 표면에 많은 데이터 스텐실 마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데칼 작업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고요. 워낙 숫자가 단순하게 몇 개 안 돼서 금방금방 붙일 수 있었고 또 별매 데칼이라 또 거기에 맞게끔 잘 피팅도 잘 돼서 만족하고 붙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요즘 현용기를 많이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무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리서치를 많이 해서 스텐실 데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요거는 실험 기체라 그런 면은 조금 좀 빠졌고 그 대신 이제 약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조금 유심히 붙이고 또 연화제 발라서 최대한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한 대를 작업을 끝냈고 그 다음 녀석을 빨리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잘한 부품들을 칠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다 칠을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도색하고 워싱하고 그리고 또 디테일한 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리 작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꼭 항상 미리 작업하지 않으면 뒷부분에 좀 기체라든지 큰 부분 작업하다가 막상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날을 잡아서 제대로 했습니다. 미 해군기의 특징인 이 점검창이라든지 아니면 랜딩기어 커버 안쪽에 열렸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붉은 칠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에나멜을 이용해서 세필로 그리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네임펜 하나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도색과 워싱을 한 이후에 그 안쪽 부분을 네임펜으로 가볍게 칠해주는 방법으로 재현을 하는데요. 효과도 괜찮고 또 빨리 할 수 있어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작업까지 끝나고 난 이후에 부품들은 일단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접착을 잘 해줬습니다. 가이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잘 끼우면 되는데 또 어떤 부분은 가이드를 잘라버리고 하는 편이 더 잘 붙기 때문에 그거는 작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랜딩기어 커버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자잘한 부품들 작업은 무장입니다. 무장도 제가 미리 좀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뒤로 빼놓고 있었고요. 근데 이 72:1 무장을 일일이 다 마스킹해 가면서 도색하는 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그냥 세필을 이용해서 붓도색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붓도색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재현할 수 있고 또 엔진 노즐 부분도 먼저 어두운 색을 칠하고 드라이 브러싱 하는 느낌으로 낙하도를 이용해서 또 붓도색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속 색상을 칠하고
난 이후에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를 이용해서 변색 효과도 주는 방법으로 노즐 같은 부분을 재현을 마쳤습니다. 좀 간단하게 작업을 마무리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 정도를 빨리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무장류들에는 데카를 꼼꼼히 붙여주고 또 기체에 단단히 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였습니다. 무수지를 이용하기보다는 수지가 아무래도 좀 더 단단하게 붙는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가이드 핀까지 같이 작업을 하면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작업을 진행해서 현재 거의 95%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킹 탭을 벗겼는데 캐노피 안쪽으로 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감재에 잔여물이 안쪽으로 새어 들어가서 조금 뿌옇게 됐는데요. 전체를 다 접착을 안 했기 때문에 살짝 떼어내고 뭐 마이크로 면봉 그리고 일반 면봉 등을 이용해서 잘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저 전방에 윈도우 실드에 클리어 도색도 하고 또 자잘한 부품들을 최종적으로 접착을 해줍니다. 부러지기 쉬운 부품들은 가급적 마지막에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안테나류들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거의 작업 말미에 붙이는 쪽으로 했습니다. 또 후미에 연료를 버리는 배기구 같은 경우에 붉은색으로 또 칠을 해주고 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클리어 부품을 도색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디자이너인데 인트로 영상을 이렇게 F14를 가지고 만들어 준 덕분에 또 빠르게 두 대를 만들어 봤는데요. 나름 재미난 작업이었고 그것도 인트로 영상에 맞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해서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날개를 접었다 폈다 그리고 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주는 걸로 해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A형과 D형을 작업을 했고요. 또 개인적인 작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F14는 또 안 만들 것 같은데 내년에는 또 추가적으로 F14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42개 비행단 그리고 또 뭐 추가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화에서도 나온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온 F14 통캣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10여 대는 넘긴 것 같고요. 앞으로 뭐 30대 뭐 가량 더 남은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lly?